네, 안녕하세요. 저는 LA 도착해서 지금 첫날인데 이제 첫 식사를 밖에서 이제 먹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미국에 온 걸 실감하고 싶어서 갑자기 여기 있는 사람 누군가한테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션을 하고 싶다라는 제가 만들어낸 제 개인 미션인데요. 차 안에 계시는 분한테 손을 흔들어서 손을 흔들어 주시면은 제 개인 미션이 성공인데. 사람이 없어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아까 인사해줄 것 같은 언니 있었는데. 저 이러다가 그냥 창문 밖에만 보고 있는 영상만 찍히고 가는 거 아니죠? 어디 계세요 언니 오빠들? 나 이제 슬슬 성공할 때 된 것 같은데. 어쩔TV 저쩔TV 랄랄랄랄라 물을 받았어요. 나 너무 TMI인가? 물을 받았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물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빠졌는지. 지현씨 청구로 몇 가닥이 빠졌어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마 자면서 한 50가닥 정도 빠지지 않았을까요? 어머 너무 심각한데요? 어느 정도 빠지나요 보통 사람이? 잘 때는 뭐 10가닥도 안 빠지지 않나? 더 빠지죠. 진짜요? 이렇게 자는데? 너 그러면서 자? 고글을 써보는 게 조금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뭔가 좀 멋있잖아요 괜히. 그래서 뭔가 오늘 고글 쓴다 얘기를 듣고 살짝 이만큼 설렜는데 써보니까 네. 이 핏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핏이 정말 중요한데 핏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의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아니야 이거 지효씨 브이로그 소스에 쓰라고. 아 감사합니다. 제 브이로그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도착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대로 가는 중입니다. 그냥 멋지고도 지금은 일단 호텔로 도착을 해서 얼른 맛있는 따뜻한 밥을 먹는 게 먹는 것 같아.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 때문에 멀미가 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착!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스트레칭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즘 공연이 끝나고 호텔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씻기도 전에 침대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지 들어가면은 바로 뻗어서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소 1시간, 길면 1시간 반 이렇게 해가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하다가 씻고 아침에 잠든다는 그런 이상한 루틴이 생겨버렸네요.
지금 나연 언니랑 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이요. 현실적이냐. 저희가 약간 매직 거울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 거울이 과연 매직 거울인지 현실적인 거울인지 볼록 거울인지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오! 이거 완전히 알시계 나와! 아니야 언니 괜찮아. 지금 눈에 이렇게 반짝이가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엔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로 할지 두 개로 할지 정할 겁니다. 과연 저는 이걸 어떻게 붙이고 무대를 하게 될까요? 이상 무대 올라가기 전 오클랜드 무대 올라가기 전 선호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머리를 풀었는데요. 라즈베리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얘가 제일 많네요. 얘가 내 거. 저는 라즈베리를 먹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도 들어가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베리 3종 세트예요. 비행기가 결행이 되어서 지금은 새벽 3시를 지났는데 손세기를 타고 이렇게 도착을 드디어 했습니다. 네, 지금 애틀랜타 공연장에 와서 본선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리허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여기에 계단 세트가 있고 계단 세트에 올라가서 샤크락 노래를 이제 무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제 이동을 하는데 11시간이 걸려서 호텔에 도착한 게 한 새벽 3-4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트를 지을 준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세트를 못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동선으로 리허설 중입니다. 정, 나, 지, 미, 쯔. 거기서 여기 찍으면 진짜 웃기겠다. 거의 찍고 있어, 지금. 귀엽다. 그러면 리허설을 하고 이제 원스들도 만나볼게요. 지금 호텔에 도착했는데요. 현장에서요 키를 잃어버려가지고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연 씨는 뭐 하시죠? 저는 키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난 진짜 억울해요. 호텔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하나를 지갑에 넣어놨거든. 아예. 근데 그걸 지금 됐는데 안 돼. 이게 맞는데? 들어가고 싶다.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지. 자주 그랬지. 아 고생했다. 오늘도 고생했다. 손을 먼저 씻어보겠습니다. 배고파.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어보자. 밥을 먹어보자. 배고파. 간장게장 먹고 싶어. 이게 오늘의 저녁 메뉴고요. 오늘의 메인은 사실 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메인은 라즈베리예요. 제가 사랑하는 라즈베리.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은 감지. 햇반 돌려야겠다.
꿈이랑 같이 먹어볼까? 나쁘지 않네. 근데 맛있는데 진짜 배고파서 나 제대로 충전되는 밥을 먹고 싶어. 오늘 여기서 2022년 2월 22일이거든요 그래서 12시 22분에 캡처해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무대 내려와서 뭐하고 뭐하느라고 찍는 거 깜빡했어. 원래 2월 22일에 농촌하이스 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 했던 게 데이2거든요 2시 22분에 뜬 거. 그래서 티저가 먼저 세상에 나온 거였고 데이2에 먹다 보니까 맛있는데? 그러니까 맛있어. 맛있는데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게 밥 종류라서 그렇지 제대로 된 뭔가 식사를 먹고 싶어서 그런 거고. 오늘은 메이크업 포인트가 이 반짝이의 눈물 같은 너무 반짝이죠? 그냥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는 재채기가 안 나오거든요?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무대 위나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고 있을 때 재채기가 나는지 진짜 모르겠어. 왜 이러는 거야? 아 귀여워. 아니 그 캔디를 저희가 부르거든요 콘서트에서. 저랑 지효랑 이제 그래서 그 카메라 가가지고 둘이 노래를 부르는데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더 키를 이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높였는데 지효가 따라해가지고 높였다가 당연히 저한테 안 되죠. 근데 둘이서 계속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고 제 파트는 그렇게 놀았고 이제 지효 파트를 할 때 지효가 노래를 부르고 있고 제가 지효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저는 꽤 많이 지금 보니까 꽤 많이 숙였거든요 몸을. 근데도 지효가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까치발 들어요. 귀여워. 이거지. 지금 여기 시간이 12시 15분이거든요? 다음날 스케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식사다. 내일 스케줄 있는 날이면 그 밖에 어쩔 거야. 근데 몸에서 쌀밥을 계속 며칠 동안 불렀었거든요. 안 그런 게 먹은 것 같아. 이제 저는 라즈베리로 갈아서 보겠습니다. 진짜? 라즈베리 어떻게 태어난 걸까? 라즈베리 맛나는 것 중에 제 취향이 아니었던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즈베리 맛이 정말 많지 않아서 그런가? 포도 맛은 좋은데 실제 포도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라즈베리도 좋아하고 라즈베리 맛도 좋아하고 실제 그건 좋아하는데 무슨 맛은 싫어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저 생각해보면은 메론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메론은 좋아 진짜 메론 자체는 좋아하는데 메론 맛 어쩌고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거 얼굴에 무슨 비치는 건지 뭐야. 잘 먹었다. 아주 잘 먹었다. 설까지 끝났고요. 오늘은 또 어떤 앵콜곡을 부르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 빨리 오고 안녕. 지혜 뭐 하냐? 버블팡팡. 버블팡팡. 제 스톤에서 재미입니다. 찌위를 왜 찍었냐? 아까 혼자 핸드폰을 보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과연 어떤 걸 보고 그렇게 웃고 있었을까? 이상하나요? 혼자 말렸을까? 너무 싫어. 이미 먹고 있고요. 갑자기 얼굴에 각도를 잡으시네요. 코가 간지러운가 봅니다. 파우치! 제가 예전에는 파우치! 마이백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 가방이고요. 자 이제 제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 뭐가 들었냐? 만약 꺼내지 마세요 아직. 자리 잡고요. 자 첫 번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탕입니다. 좋아하고요.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각오하고 꺼내줬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껌이에요. 그거 가방 아니에요? 뭐 그것만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새로 발견한 정말 맛있는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아 네. 맛있어 보이네. 당 충전 제대로 해줘. 벌써 네 개째 나왔죠 먹을 거. 그러고 구경해볼게요. 드디어 뭔가 네, 물건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 항상 갖고 다니는 파우치인데요. 이거는 채영이가 줬던 파우치인가? 파우치 채영 씨가 준 거 맞죠? 기억나요? 이거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건데 네. 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 한쪽밖에 없지만 왜 한쪽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해주세요. 프로 유튜버가 되시려면 한쪽밖에 없지만 이 투명 렌즈 하나 씨가 항상 쓰시는 하고 에어팟이고요. 여기도 많이 시끄럽네요. 그렇네요. 여기가 더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와, 나 이거 한 번만 찍어줘. 맞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멤버들을 다 이렇게 해, 진짜. 무슨 스토리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확인해볼게요. 그냥 이 요즘 염색이 하고 싶다. 사람은 춥다. 아, 진짜 자켓을 입었다. 왜냐면 이게 평생 놀릴 것 같고 사랑을 태양아, 뻔해. 해주고 싶다. 좋은데요? 사나는 아닌 척하지만 카메라가 의식된다.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사나는 열심히 끼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부끄럽다. 이제 끌까? 인사해주세요. 이제 유닛까지 모든 무대가 끝나서 저희는 앵콜만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제 앵콜을 위한 핸드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뒤에서는요 저희가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제가 이렇으면은 이렇게 팬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앉아있는데 원수 여러분들 이렇게 미션을 하고 있어요. 여기
미국에서는 미주서 마지막 앵콜이니까 머리를 목내로 할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콧머리가 예쁘지 않을까 라고 해야팀 언니가 하셔서 이제 끝내고 갑니다. 미주투어에서 함께 해주실 원스 여러분들, 우리 젤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무대까지 제